궁금한 것 모처입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1942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난 지미 핸드릭스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형제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으며 부모님의 이혼을 겪은 후 어린 나이에 어머니까지 여의는 등 순탄치 않은 사춘기를 보내게 됩니다. 집이 가난해서 아버지가 기타를 사주지 못했는데 어린 지미는 기타처럼 빗자루를 들고 기타 연주를 흉내내는 것을 좋아해 방 안에 빗자루 지푸라기들이 매일 널려 있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지미의 아버지가 형편이 조금 풀려 낡은 집을 구입하고 하숙을 쳤는데 하숙으로 들어온 어느 부부가 블루스 음악을 좋아했고 그 덕에 지미 핸드릭스는 머디 워터스, 하울링 울프, 로버트 존슨 등의 음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리틀 리처드의 밴드에서 세션맨으로 활동하고 제임스 브라운의 백밴드에도 몸을 담은 후 지미 제임스 앤 블루 플레임스라는 밴드를 조직하며 홀로 서게 됩니다. 이후 지미 핸드릭스 익스피어리언스를 결성하고 엄청난 연주력과 유니크한 사운드, 파격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현대음악에 큰 충격을 선사했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기타리스트들에게 큰 영감을 주는 전설의 뮤지션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미 핸드릭스의 시그니처 모델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팬더 커스텀샵에서 제작이 되는 아티스트 지미 핸드릭스 부드 차일드 스트라토캐스터 저니맨 레릭 모델과 팬더 멕시코 지미 핸드릭스 스트라토캐스터 두 모델의 사운드를 비교하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모든 연주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지미 핸드릭스 하면은 일단은 음악을 안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이름을 한번 들어봤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 음악에서 기타리스트라면 지미 핸드릭스의 영향을 아예 안 받았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가져봅니다. 저한테도 큰 영향을 줬던 뮤지션이고 무엇보다 그 뭐랄까 이 유명 기타리스트들이 그 시그네처 사운드가 있잖아요. 연주자 뭐 에디 바디엘런이면 바넬런만의 사운드, 뭐 판테라의 다임백데를 같은 경우는 다임백데를의 시그네처 사운드.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이게 누가 들어도 야 이건 지미 핸드릭스의 사운드야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유니크한 자신만의 시그니처 사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전설적인 뮤지션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 파격적인 무대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현대 음악을 좀 더 이렇게 잡아 당겼다, 견인을 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네요. 오늘 지미 핸드릭스의 모델 두 대를 연주를 해보셨는데 소감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진행하면서 제가 늘 어떻게 보면 팬더의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멕시코 팬더입니다. 그 뭐 예전에는 맥팬은 맥팬일 뿐이었죠. 네. 근데 요즘 맥팬은 멕시코 팬더다, 맥팬이다 라고 하기에는 퀄리티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물론 오늘 커스텀샵이랑 비교했을 때 과연 뭐 그러면 커스텀샵만큼 뭐 뛰어나냐 라고 하면은 뭐 그건 비비긴 좀 어렵겠죠. 근데 제가 오늘 좀 느꼈던 부분 재밌는 거는 오히려 이 멕시코 팬더가 조금 더 약간 야생적이고 날 것 뭔가 같은. 예, 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근데 커스텀샵 같은 경우는 일단 여러분 와보셔서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치자마자 고급스러워요. 치자마자 고급스럽고 치자마자 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거는 일단은 제가 뭐 아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기타는 그냥 다른 기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그 멕시코 팬더 이 보라색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퍼프레이즈죠. 예, 그 뭔가 물론 이제 지미 핸드릭스가 이제 공연 때 봤을 때는 이제 뭐 보라색 기타를 많이 든고 찍힌 사진은 없습니다만 그 사이키델릭을 또 상징하는 색 중에 하나이고요. 맞습니다. 뭐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또 우리 얼마 전에 또 작곡하셨던 이제 그 프린스 형님, 프린스 형님의 칼라기도 하죠. 이 그쵸. 보라색이 뮤지션들한테 주는 뭔가 상징적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 사이키델릭적이고 히피적인 것들을 되게 많이 상징하지 않나. 근데 그래서 진짜 그런 소리가 나요. 그런 소리가 나고. 커스텀샵은 정말 좀 고급스러운 소리가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은총 씨께서 와우도 밟아주셨고 저희가 이제 퍼즈에다가 바이브머신까지 달아서 최대한 약간 이 지미 핸드릭스 사운드의 느낌을 내기 위해서 좀 메이킹을 해봤는데 일반적인 다른 팬더를 가지고 이제 연주를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그 뭐랄까 이 코어 사운드가 지미 핸드릭스 오리지널 사운드에 좀 더 가깝다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건 있어요. 그 야생적인 그 EQ 때를 좀 확실히 많이 땡겨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커스텀샵 모델에도 해당되고 멕시코 모델에도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네네.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기타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제 뒤집어 놓고 이제 리버스로 이제 디자인만 흉내낸 기타가 아니라 실제로 이 지미 핸드릭스의 사운드를 잘 담아낸 기타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저는 조금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왜 오른손 기타로 나왔을까? 물론 왼손 기타도 있을 거예요. 있어요. 원래 왼손 기타가 있지만 뭐 커트 코베인 시그네처도 그렇고 이 지미 핸드릭스 시그네처도 그렇고 오른손용으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물론 이제 오른손잡이 기타리스트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이 된 거지만 그런 부분 또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거는 오른손잡이로 나왔으려면 바디도 좀 뒤집어져 있어야 될 텐데 뭐 보통 이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뭐 시그네처인데 헤드만 뒤집어져 있는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근데 그래도 이제 오른손잡이 분들한테 그 지미 핸드릭스의 좀 그런 추억과 그쵸.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뭐 공유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의 정신 그리고 그의 사운드를 잘 살린 모델이었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다음번에도 다른 아티스트 특집을 준비해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공부 첨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